지난 7일 주일 예배 후 사랑 글로벌 광장을 찾은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은 2018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금식 기도는 11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각각 40명씩 패신자의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특히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영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금식기도에 같이 한번 동참해서 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낙선한 택신자가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또 구원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다 참여하셔서 저희 다락방과 같은 소망과 기쁨과 그 기대를 가지고 새 생명 축제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동안 새 생명 축제를 위해 태신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 등으로 기도의 불길을 이어온 사랑의 교회가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더욱 간절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